단타한 놈들 지수 하락장에선 다 죽어. 옛날에 생각하고 단타했다간 다 죽어. 왜냐면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다니까. 각 회사마다 단타 치는 순간 얘네들이 다 알아. 자동 프로그램돼 있어. 돈 들어와? 자동으로 그냥 반대 매매 들어가. 특히 공매도가 있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단타 치기가 지금 시기는 괜찮아. 하지만 지수가 과거에 공매도 있을 때는 무조건 반대매매 쭉 들어가요. 예? 공매도 있을 때 공매도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매도가 있는 시기에는 무조건 단타하면 안 돼. 예? 지금도 실력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장이 좋으니까 그나마 그게 통용이 되는데 장이 나쁠 때나 공매도가 있는 시기에는 여러분들 단타하면 다 죽어. 하지 말어. 단타? 내가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단타는 두 가지만 해야 돼. 레버리지, 인버스. 그두 가지 외에 단타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단타할 것 같으면 팔았어. 어? 야, 이 KBM 메탈 아까 팔았다고. 여러분들. 응? 어? 많이 먹나 안 먹나 보라고. KBM 메탈 내가 이 선에서 끝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보라고. 단타하지 말어. 하루 단타 절대 하지 말어. 에? 단타라는 거는 거래량 없이 밑에서 하루 이틀이고 2, 3일이고 기다려서 먹고 나오는 게 그게 단타지. 여러분처럼 하루에 단타? 그거 다 옛날 얘기요. 옛날에는 가능해서 지금은 안 돼. 하지 말래면 하지 말라고. 빨리 벌고 싶지. 세상에 돈을 여러분한테 빨리 줄것 같아?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여러분들한테 빨리 줘. 단타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는 거요. 어? 단타는 며칠을 기다려서 먹고 나오는 게 단타요. 당일 단타? 확률적으로 다50% 미만이야. 그러면 결론은 인다는 얘기요. 아무리 실력 있는 놈도 50% 미만이야. 경력자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라고. 초고수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리고 올리는 걸 내가 아는데 단타를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나도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아는데도 안해 단타를. 내가 내 혼자 개인이라면 해내 개인 나 혼자서 몰래 하는 거는 하지만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건 위험성이 커. 왜? 내리는 자리에서 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더 빼버려.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내리는 자리인데 이제 올라가는 자리야.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금액이 적을 때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올라갈 자리에서 안 올라가고 그냥 빼버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단타를 내가 안 시키는 거야. 내가 단타는 이거는 가능해. 이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는 세력이 없어. 주체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 세력이 누가 있냐?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셋이 같이 세력이야. 서로 눈치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먹을 수가 있어, 단타를. 하지만 종목은 단타하는 순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 알았죠? 어떻게 가? 지옥으로 가는 기여. 그래서 단타를 여러분들 내가 배원이 많이 모이잖아? 그럼 내가 단타 해줄게. 해주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외에는 안 해. 안 한다고. 왜? 1%를 먹든 0.5%를 먹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낼수 있는 단타를 하지, 여러분들한테 위험성 있는 단타는 여러분들한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조금 따더라도 안전하게 따는 게 여러분들 최고야. 최고의 좋은 방법이요. 왕창 따는 거? 여러분들한테 왕창 누가 줘? 인생에서 돈 여러분들한테 그냥 왕창 쥐어주는 놈이 있어? 세상에서? 그냥 조금 안전하게 꾸준하게 따는 게 최고요. 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딴다는 것만 내가 확실하게 안다면 끈기를 갖고 붙을 때는 붙어야 되는 거야. 끈기 씨 한번 싸워야 될때 싸워야 되고 그건 못 가르쳐줘요.